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규준원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사적 자치와 민법 규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1711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의 파산 관제인이 이제 원고고, 피고는 이제 하동군이죠.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하라고 이제 나온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재경부 장관이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서 그 구역 내에 매립지를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근데 원고는 이제 그 개발 사업단이겠죠. 사업단은, 원고는 2008년 1월 18일에 설립이 됩니다. 그 설립이 되면서 장관이 사업 시행자로 원고와 하동군을 이제 사업 시행자로 고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고와 피고, 이 사업 주체를 하는 회사, 이 회사와 하동군은 계약을 맺는데 2009년 8월에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이 이제 그 관청이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네가 좀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그 토지를 이제 그 받아서 그걸 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손실 보상, 토지 매수 및 손실 보상 업무의 대행 계획 기약을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업무 완료 시까지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보상 업무 마친 토지에 관한 등기를 원고 회사로 등기하기로 해줍니다. 뭐 그래야겠죠. 이제 원고 회사로. 그래서 그런데 이 하동군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 7월부터 12월 24일까지 사업 부진의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일단 이 토지를 하동군 앞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원고가 2018년 4월 7일 날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업 보상은 지금 2012년에 다 완료가 됐는데 6년 동안 사업 계획이 안 돼서 결국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 관제인이 나 이거 파산 관제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요 토지는 내 거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토지를 취득한 때에 원래 원고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안 넘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고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5년이겠죠. 5년. 2012년이 됐으니까. 이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 소멸시효가 등기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원고청구 기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위임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정확히는 원고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언제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사건 보상 업무 위탁 계약이 먼저 위임 및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것부터 먼저 간 겁니다.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계약입니다. 아까 말한 토지 보상 및 손실 보상에, 그러니까 매수 및 토지 보상에 관한 업무 대행 계약. 요 대행 계약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 계약이죠.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계약서에 언제 이 권리를 넘겨야 되느냐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 계약에. 그러니까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4조 제2항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은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요 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위임계약 종료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면 아까 이 대행계약에서 원래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피고가 자기 명의로 권리를 등기를 한 거죠.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위임인 원고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이전 시기는 위임계약 종료시예요. 종료시는 언제냐? 아까 대행계약에 보면 토지 매수부터 소유권 이전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가 대행계약의 기간이었어요. 따라서 이 계약은 위임계약이 아직 종료가 안 된 거죠.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유인계약 종료 시 종료 이전에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다른 약정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라. 그렇지 않고 요거를 그냥 그때부터 소멸시에 됐다고 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에도 다시 보라고 한 거죠. 이렇게 사적 자치의 원칙상 원인의 문제는 반드시 계약서에 따릅니다. 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 계약서에는 지금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게 없었어요. 그런데 피고가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할때 이때는 민법의 규정에 어떤 게 적용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 적용하냐면 민법의 14개의 전형 계약, 그 14개의 전형 계약 중에 어느 개에 해당하느냐 또는 어느 게 가장 유사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유사한 계약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684조를 적용하게 되었고, 그걸 적용한 결과 거기에 따르는 수임인의 권리 이전 의무는 위임계약 종료시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원고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는 그 소멸시효만 주장한 게 아니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거는 원심이나 대법원이나 모두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요걸 아마 피고는 요게 더 핵심적으로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원고청구 기각이 됐었는데, 그리고 행정재산은 아니라고 본 거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행정재산은 아니고 소멸시효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기 판자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공공임대주택과 대위해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30165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건물 인도청구고요. 원고는 저축은행이고 피고는 임차인, 상고인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임차인이 이제 건물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에 공공주택의 임대주택을 입주했었습니다. 임차인이죠, 피고는.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은 2,390만 원이었어요. 근데 피고가 돈이 부족하니까 원고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이 2,390만 원의 공공주택 임대 그 보증금을 양도를 합니다. 담보 목적으로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각서를 써주는데, 대출 원리금 미변제 시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줍니다. 피고는 2019년 6월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0일 날 면책 결정이 확정되고, 원고의 대출금 채무도 이 면책 결정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원고는 2020년 7월에 기한에 상실 통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는 지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면책 결정을 확정이 됐죠. 그런데 그 담보물을 이미 갖고 있어요. 담보물이 지금 저축은행이 2,390만 원의 담보물을 갖고 있죠. 이 담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이제 요 담보에 비해서 이제 요거 담보권의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실행에 의해서 지금 2020년 7월에 기한에 상실을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공단,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주택공단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지한 상태에서 해지됐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택공사에게 그 토지, 그 건물을 넘겨라. 건물을 넘겨라고는 건물 인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인도 청구인데 인도의 대상은 주택공사예요. 이제 청구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중도 해지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느냐? 있느냐? 특히 이런 공공임대주택에서 할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 면책 결정 후 이를 피보증 채권으로 면 채권에 대해서가 가능한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공주택 그 특별법 취지상 대출금의 상환을 이유로 임차인의 해지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민간 대출, 민간 임대 보증금은 대위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만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는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 일부 담보권 분야 이런 데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파산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채권자 대우 행사하는 것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담보권을 갖고 있지만 그 담보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둘 다 안 되는 거죠. 해지도 안 되고 심지어 해지를 위한 채권자 대위권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이 파산 채권이 되면 그거에 대한 헷갈린 거는 조심할 거는 담보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원심은 그걸 인정해 준 거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결국 일반 임대주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 해지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임대주택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특별법에도 공급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각서를 써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은 이 채권 양도 담보권을 별채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즉 임차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별채권 인정 안 해줘서 결국은 담보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런 임대주택에 관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민간, 이게 사적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장기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판례원 고민사 공유물 현금 배상과 기준 시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44805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 사건이고요. 원고는 지분을 매수한 신탁회사입니다. 상고인이고 피고는 지분 공유자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분을 뭐 매수한 신탁회사이고 뭐건 간에 어쨌든 지분권자죠. 지분권자가 둘이 있고 둘 간에 공유물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파기환송돼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둘이.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합니다. 건물을 뭐 분할을 하면 자르는 거죠. 건물을 자를 수 있나? 실제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쨌든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법원 감정 결과 2020년 11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보니 21억 원이다. 이 건물에 21억 원이 뭐이다. 그러니까 이제 A의 그 지분의 가치가 21억 원이라는 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인 20년 7월 한 몇 달 전이죠. 그때 대구 동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때 A의 지분을 25억 9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몇 개월 뒤에 나온 법원 감정금은 25억 9천만 원보다 낮게 된 거죠. 건물이 떨어진다. 특이하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소유 지분을 21년 11월 30일, 1년 정도 뒤죠. 1년 정도 뒤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면서 그때 42억 원을 받아가요.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지분을 신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권은 이제 신탁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고가 이제 이 소송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 거예요. 지분의 소유자가 신탁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A에서 사업 시행자 신탁권자인 신탁업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 소송을 쭉 이어서 분할을 하게 청구한 거죠. 근데 원심은 감정이 1심에서 21억이 나왔으니까 21억을 분할해라 라고 해서 이제 끝낸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공유물 분할 시에 금전 분할의 경우에 그 가액 산정 기준이 뭐가 되느냐,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뭐 그게 원칙인데 금전 분할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그 금전 분할을 해서 하면 결국 경매를 통해서 처분한 다음에 그 경매 금액을 지분별로 쫙 나누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한 사람에게 취득을 시키고 그 가액을 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액 배산의 기준은 공유물 분할 시점에 객관적인 교환 가치여야 된다. 이게 이제 기준이 대법원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이죠. 가격 배상의 기준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 가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분할의 청구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 시점이 언제냐? 언제냐 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입니다. 그때 객관적 합리적 평가가 언제냐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1심 감정 가액은 불과 5달 전에 재산세 기준 가액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 1년 뒤에 A라는 사람은 이 샵 시행자한테 42억으로 팔았어요. 42억을 팔았으면 그게 그 당시 시가라고 보는 게 아니, 맞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사업 시행자가 42억을 샀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을 보기에는 적어도 2021년 11월 10일 날에 원고의 지분은 42억이 맞다라고 본다는 거죠. 42억으로 공유 분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공유 분할 시 1인이 취득하고 나서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현금 배상하는 거 가능하다. 이때 분할 시점의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분할 시점은 소송의 가장 마지막 시점, 마지막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고, 이 사건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A에서 신탁자에게, 그러니까 시행자 신탁자에게도 그러죠. 그 금액을 객관적 가치로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이 1년 4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고 몇 달 전에 재산세보다 낮고 실제 거래가보다 현저히 낮겠다 이런 가정을 그 사정을 감안해서 이거는 21억은 너무나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다라고 봐서 이례적으로 파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공유물 분할 시점에서 가액 배상의 기준이 공유물 분할의 시점, 소송을 할 경우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가격, 그게 기준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장님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판례연구 인사 이동제한 위반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에 대해 2022년 9월 16일이고 사건번호 2017-247589 판결입니다. 사건은 구상금 청구 선고이고요. 원고는 철원군입니다. 피고는 이동명령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한 사건이죠. 이 피고 A라는 사람은 세종시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이제 세종시가 2015년 1월 8일 날 피고 A의 농장 근처에서 발생한 구제역,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A에 대해서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2015년 2월 7일 날 이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해서 중개인인 피고 B를 통해서 철원군에 있는 C에게 돼지 260마리를 팝니다. 아마 계약이 돼 있었고 넘겨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인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 농장에서 넘겨받고 나서 돼지에서 구제역 증상이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9일 날, 이틀 뒤인 2월 9일 날 시의 농장의 돼지 618마리를 살처분하고 260마리 포함됐죠.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시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원군 입장에서는 A와 B가 이동 제한 명령을, 세종시 이동 제한 명령을 어겨가지고 시 농장에 납품을 해서 시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살처분해가지고 보상금을 철원군이 지급을 했으니 원고의 철원군 지급한 거, 보상금 지급한 거는 A와 B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고 해서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원고의 철원군의 보상금을 지급한 거, 요 지급한 것과 피고들의 이동 제한 명령 위반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이동 제한 명령은 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동 제한 명령 위반 시 보상금을 감액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동 제한 명령 위반과 살처분 보상금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동 제한 명령 위반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보상금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이런 문제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의무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된 것이지 그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들의 행위로 시농장의 조지가 전염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지급 의무, 살처분 지급 의무는 법률에 의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상관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배상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대법원이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급 발생 원인이 다르니까 지급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즉 발생 원인이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 법률에 의한 지급 요 지급으로 인해서 요 이동 유향 명령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고 재밌는 판결이어서 유사한 경우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특이한 거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사장님의 점검과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90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업무방해 폭력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파기환송에서 무죄 취지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들은 마트 산업 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입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이제 피고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마트의 2층 매장, 영업수주하기에는 개방된 장소죠. 이 피고인들이 2000년 5월 28일 날 마트 매장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을 등에 항의하기 위해서 마트 정문을 통해서 매장 2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당 해고라고 쓴 피켓을 들고 대표이사를 따라다니면서 고성으로 부당 해고 철폐하라 뭐 이런 구호성 구호를 외치면서 30분간 그 대표이사의 그 현장 점검하러 온 대표이사를 둘둘둘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공동 주거 침입과 업무 방해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업무 방해 업무 방해된 업무는 사장님의 현장 점검 업무였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매장에 2층에 올라간 게 공동 주거 침입이냐? 그 다음에 사장의 뒤를 30분간 돌돌 따라다니면서 피켓 흔드는 것이 과연 업무 방해냐? 요게 이제 뭐 업무 방해에 있어서는 위력을 어느 정도 행사한 것이 업무 방해의 위력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건조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가 아니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라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초원 복집 사건 그 판례를 폐기하면서 대법원이 범죄 목적이라 하거나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이제 이전에 그 설명한 판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피켓 시위. 피켓 시위는 해고와 전보 인사의 철회를 요청한 건데, 이 당시에 피고인들은 7명이었어요. 그리고 7명 중에 4명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여성이고 3명은 이제 50대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수행한 수행원 20명 정도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녔고, 이 사람들이, 이 피고인들이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리고 피해자하고 즉 대표이사와 1, 2미터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 수적으로 보나 여러 걸 보나 위력이라고,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위력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즉 지금 그 여기는 수행원 20명이라 되고 이쪽은 여성 4명에 50대 한두 명 섞인 7명. 이 피스켓 들고 1, 2미터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닌 거죠. 요 정도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업무방해 아니다. 라고 해도 판단한 거죠. 이 업무방해는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원심은 업무방해의 위력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자유의사를 제압할, 그러니까 업무가 방해되면 다 업무방해라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고성 지르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찮은 정도로는 방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 주거침이 아닙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 그러니까 2층 매장을 들어가는데 옥상을 통해서 줄 타고 들어가지고 창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행위, 요런 거는 주거침입 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거죠. 요런 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요건 주거침입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업무방해 관련해서 자유사 종합 대화하기 족한 위력을 대법원이 봤다라는 거고,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위력의 정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또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에서는 좀 대법원이 뭐 굉장히 뭐 유연한 판결을 한것 같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업무방해 넓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굉장히 좁게 본 거죠. 어쨌든 요거는 업무방해 관련해서 위력의 정도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법무정의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범죄단체와 공소장 변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69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폭력적 단체 구성 활동과 공동 강요로 기소된 사건이고, 피고인 이제 상고인인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이 2020년 7월 29일 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수의 구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8일까지 한 7, 8개월 정도 지인에 대한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조건 만남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물 합성해 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한테 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을 역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또는 조건 만남을 주선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9명의 피해자, 그 의뢰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뢰 사실을 폭로하고 명예훼손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막이 사람이 이런 거 했어요, 막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2명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같이 합니다. 돈도 받은 거죠. 그래서 검사는 폭력법 범죄단체, 범단이라고 부릅니다. 범죄단체. 범죄단체 구성으로 기소를 해서 1심 재판 중에 공동 강요를 할 내용의 공소장을 추가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변경이라고 하니까 원래 있거는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또 보탠 거죠. 뭘 추가했냐면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2월까지 기간은 거의 비슷하죠. 이제 342명의 피해자들에게 격리 대화방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일상생활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뢰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협박을 하면서 반성문 같은 걸막 작성하게 막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반성문 쓰고 너 제대로 하고 있는 일상생활 나한테 봐 보고해. 뭐안 그러면 나다 까발리겠어. 그래서 이런 걸한 사람은 안 까발리고 안한 사람은 아까 말한 39명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폭로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요 의무 없는 일한 거를 공동 강요로 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은 범죄단체도 유죄, 그다음에 추가된 공동 강요 342명에 대한 공동 강요해도 모두 유죄로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범죄단체 구성 활동에 대해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장 변경으로 공동 강요 342명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이 자당한가?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이나 공소 사실과 추가된 342명의 공동 강요는 기간만 일부 중첩될 뿐 범행의 상대방이 훨씬 많아졌죠. 그다음에 보호법익, 공동 강요와 아까 말한 그 명예훼손, 그다음에 미성년에 대한 나체 사진 전송하게 한 거, 그다음에 돈 갈취한 거, 요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요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사 변경의 기준이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할수 없다. 따라서 공동강요 유죄로 한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소장 변경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공소기각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겁니다. 결국 공소장 변경은 당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겁니다. 이때 이 바꾸거나 추가할 때다할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만
공사제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제한을 두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 증의신문도 하고 증거 동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했는데 이 절차 효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공소사실의 문제, 공소시효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렇게 공동강요는 공소의 동의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사 입장에서는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1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게 되면 검사는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서 다시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그 병합하면서 다시 증의신문도 다시 하고 증거동의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실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한꺼번에 다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공소시효 문제에서는 다를 수 있고 절차 반복에서 증인을 다시 부를 수 없게 되는 사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차적 문제고 공소장 변경의 문제는 실무에서 즉 실무에서는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논의가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어쨌든 요거는 대법원이 범죄단체에 기소됐다 하더라도 그 범죄단체가 하는 행위가 그런 피해자가 다르거나 보복이 다를 경우는 공소사실 동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